신비의 사우나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와, 삼촌, 우리 PD분들이 말을 딱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팬이시래요, 아빠가 팬이래요. 그렇죠,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아니, 얼마 전에도 대학교 특강을 나갔는데 이제 잘 듣다가 사인 달라고 막 와요, 학생들이. 아, 설마. 나를?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 이거든요. 저희 고모이거든요. 전부. 예. 그래, 사실 삼촌이 말을 참 뭐 조심, 조곤조곤. 조심있게 하죠. 근데 이 목소리하고 또 노래할 때 목소리하고는 너무 그, 어때, 오늘 노래 들었을 때? 괜찮았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게 훨씬 좋았어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네. 조금 후에 네. 삼촌이 너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해주겠대. 쓰러졌어? 사실 그러고 요즘에 또 좋은 소식이 또 있던데? 그러게요. 요즘 우리 세대 가수들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너무 좁아져서 활동할 무대도 없고 그런 와중에 좋은 제작자가 저를 잘 봐줘서 조정현의 목소리는 좀 독특하다. 아, 진짜. 멀리서 들어도 이건 조정현이네 하고 딱 알거든. 보이스는 아끼니까,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로 인정해 주셔서 곧 조만간에 음원을 발표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앨범 준비를 또 삼촌이 또 하시고 있다고 하고, 삼촌은 요즘에 또 골프. 네, 예. 골프도 이제. 지금 요즘에 또 레슨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뭐 노래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생계형으로. 그러면은 삼촌은 채영이한테 골프를 좀 알려주고 채영이는 삼촌에게 내 몸을 잡아주고 좋지 좋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우리 신비의 사우나 뜻 알지 삼촌? 알지. 사랑, 나눔, 우정. 그래, 우리는 항상 사랑과 우정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신비의 사우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이 삼촌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잘 없으실 거예요. 그쵸? 삼촌 오늘 그렇죠. 다른 노래 하나 해주라. 그럼요. 전 제 노래보다 제가 좋아하는 곡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김현식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분 노래 중에 당신의 모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의 모습. 네. 비히트 곡이지만 들어보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다 싶을 거예요. 솔직히 이 곡이 삼촌 곡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삼촌이 이렇게 사석인 자리에선 이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불러요. 삼촌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가수는 본인 노래는 돈 받고 불러라. 남의 노래는 그렇지, 얼마든지 서비스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또 준비되셨죠? 삼촌의 노래 한 곡 더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빨리 가수 파이트 들어가자 들어가자. 듣고 싶어요. 하늘을 보며 떠오는 모습 떠나간 그대여 나 혼자 두고 홀로 떠나간 당신의 모습을 구름을 타고 두둥실둥실 멀어져 가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네. 당신의 모습을 이제는 정말 잊기로 음흠했어.
하늘을 보며 노는 모습 그리운 그대여 나와 둘이서 다정했었던 당신의 모습을 구름을 타고 두둥실둥실 멀어져 가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네 당신의 모습은 이제는 정말 이제는 정말 잊기로 했어 가수야. 야. 근데 오랜만에 너 오랜만이도 아니지. 너 라이브로 들은 건 처음이지 않아? 아,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아, 어쩐지. 반했어요. 아, 목소리가 좀 잘 나오게 할 거야. 더 열혈 팬이 돼 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네. 너는 삼촌한테 어떤 또 뭔가를 또 줘야지. 저는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기념해서 정말 특별하게 저희 센터의 마스코트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저희 센터 척추 교정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빨리 네가 불러오겠지. 이현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생겨. 야, 잘생기기까지 했어. 야. 그러면은 오늘 교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네.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두 분이 몸을 정말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의 몸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법을 알아야 운동도 잘할 수 있어요. 느껴보시면 정말 우와! 아, 진짜? 라고 느끼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삼촌이 먼저 내가 네. 먼저 해? 아, 그럼 오케이. 당연하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누워요? 아니면 엎드려요? 아니면 천장 보고 누워보세요. 천장 보고? 네. 일단 코를 먼저 쓸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장염이 좀 있어갖고요. 살짝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저기 뭐 진료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코어를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요. 이제 다른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코어에 전달된 힘을 이제 원하는 부위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동작으로 실행해 볼게요. 네. 이 다리를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등도 강하게 빡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다리를 들어주십시오. 10번만 해볼게요. 그럼 이게 운동인 거야? 교정되면서? 네. 근데 이게 일어나시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니 다리가 파리채 같아. 파리채! 왜 가벼워졌지 다리가? 더 중요한 건 기껏 뱃살 빼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언니는 계속 짝다리를 짚고 있어. 아 그럼 안 돼? 그렇죠. 머리 이쪽으로 하시고 누워보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아니 머리 이쪽으로. 아 그럼 양발을 지금 하는구나. 네.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네. 하고 일어났어. 그럼 가볍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어디에 좋은 거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근육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이 근육을 근육이 굳었다 보니까 근육 대신 허리를 사용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는 명백하게 관절 가동 강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근육은 힘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요, 네. 진짜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리얼이야. 어, 정말 리얼이야. 네, 어. 리얼이야. 아, 땀 나는 거 봐. 오. 와. 끝난 거예요? 네. 네. 오. 어? 나 지금 물 좀 먹고 올게. 물 좀 먹고. 아니, 우리 열심히 얘기한 거가. 삼촌, 어? 지금, 와. 아니, 우리 계속 터들고 있고, 삼촌도 계속 뭐 이렇게 받았는데, 네. 어때, 느낌이?
일단은 운동을 제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느낌이 바란스가 좀 잡혔다. 네. 다리는 지금 약간 후려거리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 네, 우리 두 분 네. 우리 원장님들 감사하고. 네. 근데 뭐 우리만 이렇게 또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비의 사우나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거 아시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뭐 체험권 이런 거 구독자분들께 좀 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쏘는 건 얼마든지 쏘죠. 나는 술은 잘 쏘니까. 결제는 신비님이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2회까지는 체험권 해주실 수 있죠? 아, 빨리 대답해요! 오케이. 그럼 뭐 홍치영 원장님 이쁘다 뭐 이런 거 해주셔도 바로 쏠 수도 있고. 막 쏘죠. 어디 있어요? 저희 이제 수지 상현점, 광화문점, 연희점 이렇게 있습니다. 댓글 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 2회 체험권 쏘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또 뭐 있지? 댓글? 알림 신청 여러분 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몇만 명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하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미소를